예, 청정도로는 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제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청정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자,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이라는 뜻을 가진 예, 부타고사라는 스님이 지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의 예, 법명에서 보시다시피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이라는 그죠. 예,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을 예, 뭐 그대로 뭐 있는 그대로 하시는 분, 뭐 이렇게 아무리 그저 낮게 그 평가를 해도 예,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만큼 예, 권위를 가진 예, 불교에 관한한 상자부 불교에 관한한 예,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는 예, 그런 이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타고사 스님이 언제 AD 425년경에 자, 이때는 인도 굽타 왕조 시대고 예, 이 시대에 인도의 육파철학, 힌두교 육파철학부터 해서 우리 불교 자이나 예, 여러 학파들의 기본 교의가 확정되던 시기입니다. 자, 그 굽타 왕조의 왕들이 예, 인도 여러 학파의 예, 그 학파에 일종의 명령을 내려서 예, 그 학파들의 기본 교리를 예, 정확하게 예, 적어서 혹은 그죠? 예, 뭐 논문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그런 예, 명령을 내렸다 그러고 예, 그래서 인도의 육파철학부터 해서 자이나교 여러 자이나교의 두파, 그다음에 우리 불교의 예, 여러 그 교파의 기본 예, 그 체계가 이 시대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에서도 부타고사 스님을 내세웠거나 혹은 부타고사 스님이 자원해서 이 중요한 작업을 해서 나온 작품이 바로 이 청정도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자,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마하위하라는 우리 대사 그죠? 큰절 이렇게 옮긴다 했습니다. 자, 마하위하라가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자,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산이 바로 이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혹은 대사 혹은 큰절입니다. 자, 그래서 저그 상자부 불교의 본산에서 이 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죠.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가 이제 불교를 어떻게 설명해 내는가 혹은 부처님 원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그죠. 그 적통의 그죠. 그 교서를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누가 언제 어디서 자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청정도론은 어떤 방법으로 예, 지었다 했습니까? 아,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죠, 그죠? 예, 근데 계속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청정도론은 예,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체계로 혹은 칠청정의 방법으로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불교 2600년 요 모든 26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불교 그죠? 교파들이 자, 불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은 예,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는 책입니다. 이미 초기 불전의 도처에서 우리 니카야의 여러 곳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예, 그 당신의 이 뭡니까? 교학과 수행 체계를 예,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이 청정도론도 개정의 사막에 초점을 맞춰서 부처님 원음을 졸가리를 잡아서 개통 분류를 해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체계로 이해하는 그 체제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칠청정은 이제 그 우리 그 뭡니까? 제14장 그 32번에서 우리가 몇번 봤죠, 그죠? 자,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청정도론의 예, 그 우리 그 상자부 불교의 예, 근본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책 이름을 예, 사막도론이라 부르지 않고 청정도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칠청정을 중시해서 이 책에 맞춰서 예, 만드는 지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론으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체계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청정도론은 왜 지었습니까? 자, 청정도론은 청정으로 그죠? 표현되는 그죠?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그 방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청정도론은 우리죠. 제 1장에서 봤습니다. 청정도론한 것은 청정에 이르는 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청정은 뭡니까? 예, 바로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청정이라 불리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그죠? 우리는 드러낸 책이기 때문에 이책 이름을 예, 청정도론이라 지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죠? 이제 이책 이름을 청정도론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은요, 이 도는 청정도론에서는 개정의 사막 혹은 칠청정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의 사막은 바로 뭡니까? 우리 경에서는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은 팔정도로 대답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팔정도 체계와 사막 체계는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죠? 이것도 한 수십 번 했죠. 그만했으면 정말 좋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그죠? 개정의 사막은 바로 뭡니까? 팔정도는 개정의 사막과 그대로 일치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은 바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요 일곱 가지 그 뭡니까? 여섯 가지입니까? 요 체계로 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 그 청정도론의 그죠? 그 중요성 혹은 입장이 정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청정도론을 그죠? 쭉 이렇게 전개 이제 해왔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부타고 선생님은, 자, 우리 앞에, 그죠?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해서는 계품 혹은 계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럼 3장부터 13장까지 11개 품에서는 정학 혹은 정품, 즉, 삼매에 대해서, 그죠? 자세하게 40가지 명상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죠? 이제 그리고 바로 이제 이 14장에부터는 그죠? 14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전에 32번 계속 봤죠, 그죠? 이 부분이 그죠? 이제 불교는 역시 그죠? 그 반야, 통찰지, 지혜를 으뜸으로 하는 책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그죠? 예, 우리 뭡니까? 계율을 지키고 그죠? 계행을 엄격히 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매를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예, 우리가 그죠? 계행과 그다음에 삼매 수행만으로는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이 모든 불교 2600년에 있었던 모든 불교의 근본되는 우리는 그죠? 교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에서도 역시 핵심은 포인트는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당연히 저 우리 14장부터 지금 전개되는 이 해품에 그죠? 반야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청정도론 체계도 어떻게 합니까? 저 계정의 사막을 물론 균등하게 잘 닦아야 되지만은 아무리 계정의 사막을 다 잘 닦는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 반야, 지혜, 통찰지가 없이는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책이면 되죠. 이제 그래서 벌써 이것도 한 일곱, 여덟 번 본 것 같아요. 그죠? 저 415쪽 32번 보면 그죠? 이 부분이 청정도론의 입장, 특히 우리죠. 그 해품의 입장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그 구절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32번을 보면 자, 우리 반야, 통찰지, 지혜는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렇게 해서 그죠? 지혜를 닦는, 마반야 바라미를 닦는, 반야를 닦는, 지혜를 닦는 그 방법을 청정도론에서는 그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처, 개근, 재연이라고 이로 구분되는 그죠? 불교의 모든 불교의 그죠 교학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통찰지의 우리 좀 마반야 바라밀의 토양이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튼튼한 뭡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칠청정 가운데서 개청정과 마음청정.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제 1장, 2장에서는 개청정과 저 3장부터 14장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죠? 마음청정, 즉 삼매품은 이 둘은 그죠? 이 통찰지의 뿌리가 된다. 자, 우리 그죠? 마반야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오청정, 즉, 견청정부터 해서, 그죠? 어딥니까? 지와 견에 의한 청정. 이거는 우리 그 해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이 다섯은 통찰지의 몸통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그죠? 우리 반야를 체득하는 방법으로, 그죠? 첫째로 뭡니까? 예, 토양을, 그죠? 아주 비옥하게 가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의 뿌리를 튼튼하게, 그죠? 예, 잘, 그 뿌리를 내려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그죠? 튼튼한 몸통으로, 그죠?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튼튼한 몸통으로 뭡니까? 그죠? 자양분을, 그죠? 온처, 개근, 재연이라는 이 자양분을 쭉쭉 빨아들여갖고 어떻게 합니까? 예, 큰, 그죠? 울창한, 뭡니까? 그죠? 큰, 그죠? 이파리를 만들고, 가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우고, 그래서, 그죠? 예, 열매를 맺는, 해탈 열반이라는 열매를 맺는, 예, 그런 체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아무리 뭡니까? 품종 좋은 맛있는 망고, 그죠? 나무 종자를 갖다가 놔도 어떻게 됩니까? 토양이 나쁘면, 그죠? 예, 비옥한 토양이 없으면은, 그 나무가,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토양으로 온처, 개근, 제연 여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저 부다구 선생님이 지금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온입니다. 오온. 오온의 가르침은 모든 불교의 핵심되는 우리 내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온의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이 오온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뭔가? 이거부터 우리는 물어야 돼. 이 의문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귀한 게 뭡니까? 누가 제일 소중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내 남편이 소중하다. 내 아내가 소중하다. 물론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내하고 비교하면은, 예,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나는, 뭡니까?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제일 소중하다. 맞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왜 소중합니까? 내가 있으니까 다이아몬드도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제일 소중하다는 것은, 이거는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정말 더, 그죠? 멋진 말씀을 하시죠. 그죠? 자,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 안 된다. 맞죠? 바로 민주주의, 그죠? 민주주의 근본 아닙니까? 그죠?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이 그럼 내 다 종입니까? 예?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남은 전부 내 종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소중한 만큼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그죠? 이거 인정하자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기본 철칙이잖아요. 그거를 벌써, 그죠? 우리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 왕한테, 그죠? 왕이 또, 그죠? 그 왕비하고 그렇게 해서 왔으니까, 그죠? 말씀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소중하다는 말은 뭡니까? 소중하다는 말은 바로 우리 중생 생활에서는 집착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제일 소중하다면 내가 거기에 뭐 엄청난 집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은 뭡니까? 현자의 눈으로, 깨달으신 눈으로 보니까 뭡니까? 이 세상에서 괴로움,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집착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집착, 애착, 가래. 그죠? 그걸 갈애, 목마를 갈자를 써서, 그죠? 갈애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사성계에서, 그죠? 뭐, 물론 이제 좀 있으면 할 겁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집착, 애착, 갈애. 무에 대한 가래가, 무에 대한 집착이 제일 크겠습니까? 결국은 나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죠? 이 내가 제일 소중한데, 이걸 제일 소중하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바로 뭡니까? 예, 세세생생 생사윤회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괴로움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정말로, 그죠? 대자 대비하신, 그죠? 방편으로 제시하신 게 뭡니까? 해체입니다, 해체. 그래서 좀 불교는 해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하고 불교는 어느 날 수르나 있잖아요. 기본 개념은 똑같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사실 불교 공부 안 하고 힌두교, 특히 베다 공부에 나름대로 그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요한 수르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 그 소위 말하는 베다 있잖아요. 베다 그 제의서라고 합니다. 브라마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다 지금 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나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의 문제. 힌두교에서 그거 안 다루겠어요. 힌두교의 핵심 입장도 그거잖아요. 나란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이 나, 참 나. 이거를 규명하는 것이 힌두교 철학의, 뭐 잘 아시겠지만요, 근본 입장이잖아요. 불교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불교가 뭡니까? 그죠? 하여튼, 부처님께서 뭡니까? 당신의 뛰어난, 탁월한, 그죠? 지혜, 해한, 반야, 통찰지가 없었더라면은 불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뭡니까? 알라라 깔라마고 우따가라마쁘다 만나가지고, 그죠? 자, 무소유차하고 비상비비상지까지 체득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수행으로 할 수 있는 최고 높은 경지까지 이르신 거거든요. 만일에, 그죠? 그것이 옳다고,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진리라고 하셨더라면 불교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나타나시, 출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뭡니까? 예, 그, 뭡니까? 그죠? 그 두 사람이 다 인가를 해줘갖고, 그죠? 그, 당,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그죠? 그 지도자하고, 그죠? 예. 저 남이 갖다 주는 거죠? 쪽쪽 잘 받으면 잡수고, 그죠? 예, 행복하게 사셨으면은, 막 힌두교 하나의, 그죠? 그걸 뭐 우파니샤드에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그 깨달음이 아니라고 보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힌두교에서도 나는 무엇인가? 이거 주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힌두교 하면 아뜨만,
자아라는 것이 결국은 아트만이라는 게 나의 문제잖아요. 나란 무엇인가? 뭐 모든 인류가 가진 근본 의문이고 특히 인도 대륙 있잖아요. 인도 대륙에서 이제 모든 사상자가들, 수행가들, 종교가들이 가진 근본 의문이 예, 인도에서는 사실은 그죠. 절대 신의 문제고 물론 후대로 가면은 저 무슬림 영향을, 무슬림 지배를 12세기부터 받잖아요. 그죠? 이때부터는 예, 절대 신의 문제가 왜냐면 그쪽 지배를 받으니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 진지한 사유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 하다가 뭐 무슬림 티 나가버리니까 지금은 그거 안 합니다. 무슬림이 그 해보니 인도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죠? 인도 특히 사상, 종교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결국은 나란 무엇인가? 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인도 그 뭐 철학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불교와 힌두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도 제가 또 막 흥분하기 시작하네, 그죠? 뭐 신이 나갔고죠. 자, 그래서 그죠? 자, 그죠? 불교와 힌두교가 가장 다른 방법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해체입니다. 해체. 불교가 부처님께서 그죠? 해체를 말씀하시지 않았고, 만일에 후대 불교가 해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은 불교는 운명이 뭡니까? 인도에서 태어난 불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 힌두교로 쑥 섬에 들어가 버리면, 그걸 쑥 섬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물론, 저 무슬림들 와서 파괴를 해주고, 뭐, 스님들을 막 죽이고, 몰아내고, 이래 하시니까, 저, 그걸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뭡니까? 해체라는 관문을 포기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힌두교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예, 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제가 막 그때 거리 가면서 했죠. 나 해갖고, 그죠? 막 이러고 막 뭉쳐두면 어떻게 되고 해체하면 어떻게 되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그거 하다가 지금 시간 나보냈어요. 자, 그래서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뭔고? 이 먹고 뭐 하든 그죠. Who am I? 꼬 아함 막 이러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달할 거는 뻔합니다. 그거는 뭐 굉장한 경제 아닙니다. 국락생만 돼도 나는 뭔가, 나는 내가 있는가 없는가, 참 나는 뭔가 하면 뭡니까?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밟으면 내가 나와버리죠. 참나. 그죠? 어? 그리고 문득, 와, 참나가 있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나란 무엇인가? 나 이러면 참나가 있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참나는 우리말로 뭐죠? 중국에서는 진화라 그러고. 그럼 그 참나가 있다고 하면 그건 위대합니까? 조만합니까? 위대하잖아요. 그 위대한 걸 뭐라 그럽니까? 대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서 나가 있다고 그죠?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참나 진화 대하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깨달았다. 막 나와 하나가 되면 뭐 참나와 하나가 되었다. 뭐 어쩌고저쩌고죠. 그래서 하는데 부처님은 탁월한 분입니다. 그죠? 부처님의 향으로 보면은 그거는 집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고 뭡니까? 고정관념, 일종의 관념에 사로잡힌 것의 인식의 문제, 관념에 사로잡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신 겁니다. 이거는 초기경도 그렇지만 특히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뭡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정 금강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나 진화 대화가 있다는 것은 네 가지 고정관념으로 네 가지 잘못된 인식으로 딱 고정관념으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아상이잖아요. 그죠? 예. 참나가 있다. 자아가 있다는 것을, 자아가 있다는 그 상은 고정관념으로 보면 됩니다.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안 그러면은, 예, 저는 인상은 개아가 있다는 고정관념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인도 철학에 보면은, 저도 한번 다 말씀드렸죠. 그죠? 자아라는 것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진짜 참나가 있다면은, 이 참나는 우리가 뭐라고 또 그 사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참나는 하나인가, 여럿인가? 맞죠? 아닙니까? 우리 왜냐면 인간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참나가 있다면은 그 참나는 하나인가? 안 그러면 내 참나, 진짜 참나가 있고, 각각 다, 그죠? 다 참나가 있는가? 당연히 사유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철학에서도, 그죠? 이걸 갖고, 예, 적어도 좀 천년 이상 쭉 보고 삼하고, 지금도 결론 안 난 주제입니다. 결론 날 수 없죠? 결론 나면 그건 이상하지. 그 결론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 베단타 같은 데서는 8세기, 9세기 와서 폭력으로 베단타하고 상쾌의 문제거든요. 상쾌 철학에도 바로 이 아트만을 찾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그 부르샤라고 합니다. 부르샤라 해서 찾아 들어갑니다. 근원은 똑같아요. 진짜 내입니다. 진짜 내. 그럼 진짜 내는 베단타에서 뭡니까? 하나다는 겁니다.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억 될 때라도 아트만은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통일의 원리죠. 그죠? 근데 상쾌는 뭡니까? 예, 깨달아 보니까. 요, 내가 깨달으면 내가 우뚝 서는 거고, 네가 깨달으면 네가 우뚝해서, 그죠? 소위 말해, 우리 그,
독존이라 그러잖아요. 깨왈라라 그래서 불교도 쓰고 특히 자연에 대해서 주장 많이 하는 그 수로입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면은 예, 부르샤는 저 참나는 여럿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샤, 바후따와 저는 다 적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뭡니까? 이거 논리로 갖고 하면은 이거 두개 갖고 질 사람 있겠어요? 예,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저쪽 베란타의 논리는 뭡니까? 왜 하느냐? 청강유수 청강원이다. 불교하고 똑같아요. 미치고 폴짝 뜁니다. 베단트는 이제 불교에 진짜 해체가 없이 있잖아요. 뭔가 관념적으로 있잖아요. 딱 세우고 좀 직관 이런 거 해서 들어가면 저 베단트 원으로 다 읽었습니다. 아, 딱 혼란스럽도록. 저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됐어요. 아, 이래 접근해서는 불교와 베단트는 구분이 안 된다. 그죠? 불교의 그냥 가장 큰 특징이 뭘까? 그거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대승불교 우리가 한국에서 알고 있던 게 있잖아요. 딱 직관해서 뭐 진리라는 거 있잖아요. 공이라든지 딱 직관해서 뭐 딱, 뭐야, 거기 가서 읽어보면 베란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날고 기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뭐 우리 그 스님들만 날고 기고 그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쪽에서 하는 주장이 뭡니까? 그럼 왜 하느냐? 예, 깨달으면 그 아트만은 하나인데, 강물이 천 개면은 어떻게 됩니까? 달이 몇개 뜹니까? 천 개의 강물이 있으면은 천 개의 달이 비친다는 겁니다. 청강유수, 청강월. 한국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말 중에 하나잖아요. 천 개의 흐르는 강이 있으면은 천 개의 달이 있다. 그 청강의 유수, 그죠? 청강에 흐르는 물이 있으면은 청강월이 있다. 청강에 달이 뜬다.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 원리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웃기지 마라. 예, 그거는 다 관념이다. 웃기지 마라. 사람은 다, 그죠? 뭐,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다 다르다. 1000만 명이 다 수행해서 깨달으면은, 전부 다, 그죠? 깨왈라가 돼서, 독존의 경지가 돼서, 그 깨달음의 경지는, 그래서 깨달음 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불교만 깨달음하고 저승 깨 그런 게 아닙니다. 인도 철학을 해보면, 그죠? 저는 뭐 깊이는 안 했습니다만은, 예, 불교하고, 불교의 특징을 잡아내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자꾸 강조합니다. 특징을 잡아내지 못하면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참나 진화 돼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불교에서 뭡니까? 고정관념일 뿐이다. 그래서, 뭐, 하나인 자아가 있다면은 그거는 아상이고,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고, 여러 부르샤, 그죠? 인간이, 그죠? 깨달으면 여럿이 닫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인상일 뿐이고, 저는 그래서 개아라는 고정관념, 개별적 자아 있잖아요. 각각 할때 개자 있잖아요. 그거 써서 개아라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지금 채택이 돼서 대한민국 조계종, 우리 합동 번역에서도 개아가 있다는 뭐 인식, 요렇게 지금 옮겼습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세 번째 나오는 우리 수자상 있잖아요. 예, 수자상을 뭐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 뭐, 좀,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학에서 이야기하는 지와 사냐거든요. 원어로 딱 보면은 자연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학에서는 그쪽에서 궁극적 실제가를 자연학에도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그 사람들은 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국말로 하면 그죠?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죠? 기본 뜻은 목숨이란 뜻이고, 그죠? 우리가 어떤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영혼으로 옮기면 됩니다. 결국은 이세 개가 같은 말입니다. 뭐가 있다면 그죠? 예, 참나 진화 대화가 있다면 그거는 고정관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읽은 반자신경에서 뭐합니까? 원리 전도 몽상하잖아요, 그죠? 예, 뒤바뀐 헛된 생각. 그래서 초기경부터 네 가지 뒤바뀐 생각, 사전도를 이야기합니다. 다 했습니다. 그 사전도가 뭡니까? 예, 참나 진화 대화가 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대화는 그죠? 그 참나는 그죠?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원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진짜 아트만이지, 그죠? 영원하다는 생각, 영원하다는 전도, 그걸 우리는 상전도라 합니다. 그죠? 항상 상자를 씁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 자, 그죠? 뭡니까? 진짜 내는 행복하겠어요? 괴롭겠어요? 웃기지 마라.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낙전도라 합니다. 우리 상라 가정할 때, 그죠? 낙전도고. 그럼 그걸 진짜 내죠? 그거를 아전도라 합니다. 그럼 그거는 깨끗하게 하겠어요? 더럽겠어요? 당연히 깨끗하겠죠. 그래서 이네 가지를 우리는 상락아정. 상락아정은 우리 북방불교에서도 사전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반야신경에서 원리전도몽상. 그죠? 앞뒤가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여였다 할 때, 그 전도는 바로 상락아정, 이 사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왜? 대반야바라밀 일당경에서 다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뭉쳐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 참나 진화 대화가 있다.
그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이 지나지 않고 그거는 상락, 아정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불교입니다. 제가 초기 불교 이야기 안 했어요. 그죠? 그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경전인 금강경과 우리가 조석으로 외우는 그 다음에 이 우리 불광 법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마반야비 바라밀의 근본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래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부처님이 채택하신 방법은 해체입니다. 해체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해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불교의 특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뭡니까?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자는 겁니다. 깨달음 해탈 열반을 실현하자는 겁니다. 그럼 깨달음 해탈 열반을 실현하면은, 그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착, 가래, 이런 걸 다 여익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을 실현하려면은, 그죠? 뭉쳐두고는 못 깨닫는 겁니다. 뭉쳐두면은 전부 거기에 속아버리고, 그 개념에 속고, 안 그러면 뭡니까? 그거를 실제로 궁극적인 거로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소중한 나는, 그래서 제가 한 칼, 두 칼 이랬잖아요. 그죠? 올해부터 나온 비유법이죠. 그죠?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작년에는 그죠? 반야금으로 한 칼에 쪼가리 낸다. 이런 말 안 했죠. 그죠? 근데 올해부터 저도 하다 보면 이런 게 좀 머리가, 고른 머리는 휙휙 잘 돌아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칼에 쪼개면은 명색으로 쪼개지고, 이 명을 다시 뭡니까? 두 칼로 팍 쪼개면 뭡니까? 색수상행, 그죠? 아, 수상행식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섯 쪼가리 난다고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쪼개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뭉쳐두면 참나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락 아정으로 가버립니다. 그죠? 참나는 영원하다. 참나는 진짜 행복이다. 참나야말로 진짜 내다. 참나야말로 가장 깨끗하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죠? 근데 쪼가리 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섯 가지만 잘라서 봐도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색수상행식은 무상합니다. 그렇죠? 그죠? 예. 과학이 불교편입니다. 자, 색수상행식은 무상합니다. 그리고 무상한 것을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행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무상한 유의법은 전부 뭡니까? 괴로움입니다. 자, 무상하고 괴롭기 때문에 내 것, 나의 자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예, 더러운 겁니다. 그죠? 부정한 거라고, 특히 우리 몸뚱이는 더럽고 부정한 거라고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역시리, 그죠? 지혜의 눈으로, 통찰지혜의 눈으로 꿰뚫어 보게 되면은 염오가 일어납니다. 그죠? 염오, 눈들이. 염오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전봇대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 스님들은 확실히 이거 좋아요. 몇 번 전봇대 하니까 그 다음 다 알아듣더라고요. 전봇대 하면 뭡니까? 그 밑에 흥건하게 토해낸 겁니다. 그죠? 예, 그거 보면, 어이구, 아까버려. 고기 덩어리 둥둥 떠가있고 하면, 어이구, 아까버려. 벌써 는들이가 나죠. 그 마음이 는들입니다. 주물라, 에이, 그건 완전 안 됩니다. 그죠? 그거 보면 염오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염오가 돼야 탐욕이 빗발입니다. 그것이 욕이고, 탐욕이 빗발해야 해탈합니다. 그죠? 해탈한다는 말은 열반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자, 열반을 체험해서 해탈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탈했다는, 그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다시는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는 구경 해탈지가 드러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경 적어도 상위단 니까만 해도 400군데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불교의 가장 큰 특질입니다. 그죠? 이런 것이 우리 대승불교에 고스란히 전승이 되어서 우리 반야신경으로 저는 정착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반야신경도 온처 계제연의 공성을 체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성이 뭡니까? 공성은 무아와 100% 동의입니다. 자, 그래서 온처 계제연의 무아를 체득해서 뭡니까? 예, 우리 초기경은 염오, 이욕, 해탈인데 여기는 뭡니까? 심무가에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해서 구경열반을 얻습니다. 됐죠? 그죠? 심무가에 무유공포, 원리전도. 여기도 세 단계입니다. 염오, 이욕, 해탈이었죠? 여기는 뭡니까? 심무가에 무유공포, 원리전도입니다. 예, 무유공포를 갖고는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윗바사나 있잖아요. 열 가지 윗바사나 지혜에서도 공포지혜 이런 게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저는 지금 누가 뭐 글 쓰는 사람들, 논문 쓸 사람들은 초기 불교 입장하고 반야신경의 깨달음을 실현하는 입장이잖아요. 이거를 비교해보면 비교해볼 거리가 저는 예, 적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근본 입장은 저는 초기 불교 입장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자, 만일에 두 개가 다르다면은 뭐가 잘못일까요? 예, 뒤에 불교가 잘못입니다. 맞죠? 옛날에는 이거는 대성, 니는 대성. 예, 요새 그 말 안 통합니다.